그쪽도 CM병원을 아세요? 안녕하세요. CM병원 비서실 김송주 비서입니다. 예성 선수를 처음 알게 된 건 인스타그램이었어요. CM병원을 아세요? 릴스를 멋지게 만들어준 예성 선수. 바로 재활센터로 달려가서 만났습니다.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CM에서 재활 중인 16살 권예성입니다. 이제 많이 던져가지고 던지다가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안쪽이 아파서 토미존인 줄 알고 좀 쉬다가 이제 검사 받았는데 토미존 아니라 해서 계속 아파가지고 약 먹고 던지다가 이제 뾰족하게 부서져가지고 안에서 그래가지고 수술하게 됐어요. 무리한 투구로 부상을 입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로 재활에 임하고 있는 예성이. 앳된 얼굴과 달리 다부진 체구. 운동하는 모습 보며 겉으로 표현 못했는데 너 좀 멋있더라. CM병원은 유일한 국가대표 선수촌 자문병원답게 종목별, 부상 부위별,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선수들의 빠른 복귀를 돕고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재활센터 선생님께 들어볼까요? 수술 후 고정 기간 동안은 강직되어 있는 팔꿈치 관절 같은 경우 도수치료를 실시하여 가동 범위를 먼저 확보해주고 공을 던질 수 있을 정도로 수술 부위가 회복이 되었을 때 문제없이 단계적으로 공을 던질 수 있도록 팔꿈치 주위 근육들을 전체적으로 강화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운동선수이기 때문에 수술 부위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법으로 하체, 심폐, 밸런스 등의 재활을 운동을 진행하여 전체적인 컨디셔닝을 통해 최대한 복귀했을 때 다른 이유로 문제가 가지 않도록 컨디션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니 어떠신가요? 너무 든든한 지원군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예성이의 하루를 통해 좀 더 자세한 CM병원의 재활 과정을 알아볼까요? 7시 50분쯤에 일어나서 개운한 아침을 위해 먼저 씻습니다. 오, 우리 예성이 세수도 잘하네. 어머, 뽀샤시해라. 오늘 이제 핫팩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핫팩 하고 있고 좀 팔꿈치 아파서 저희 지하철 치료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 우리 운동 공간이네요. 스미스 머신이라고 이제 랩풀 다운, 뭐 스쿼트 이런 등등 뭐 운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고요. 다양하게 이제 단체 운동할 때 쓸 장비들. 열심히 운동하는 상민이요. CM병원 비주얼 대표 맘모스. 제 스케줄. 오전에는 가벼운 운동으로 몸을 푼다고 하던데 역시 우리 예성이 운동하다 멋에 취했네? 그리고 이제 방에 가서 밥을 먹을 겁니다. 강사님한테 밥 많이 달라 했더니 맛있게 먹고 조금 쉬다가 이제 운동하러 또 가보겠습니다. 다시 단체 재활하러 갑니다. 인사해. 인사해. 안녕하세요. 재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웜업을 위해 가벼운 공놀이. 재활의 효율을 높이고 단조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CM병원은 재활 중인 운동 선수들이 모여 함께 단체 운동을 진행하는데요. 운동 선수들은 아주 큰 만족도를 표현합니다. 다 아파봤던 친구들이랑 이제 재활하니까 마음도 알고 친구끼리 운동하는 선후배들이랑 같이 단체 운동할 때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아주 원래 운동할 때 잘 웃진 않는데 재활하면서 많이 웃은 것 같습니다. 재활 중간중간 병원장님을 만나 경과를 네. 체크하며 앞으로의 방향을 정하는데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부상까지 치료하려 노력하는 CM병원입니다. 다
특히 운동선수들을 많이 신경 써주시니까 아주 좋아하실 거라고, 좋은 선수 될 거라고.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에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어린 선수들이 부상이란 암초 때문에 인생의 항해를 멈추는 일이 없도록 어두운 바닷속 등대 역할을 하는 시인병원과 이상훈 병원장. 파이팅! 재활할 때 많이 힘들지만 그만큼 성장하는 거고, 뒤처지는 게 아니라 나는 더 성장하면 되는 거니까 힘들어하지 말고 열심히 재활하면 꼭 성공할 겁니다. 예성 선수가 프로 선수가 되고 국가대표가 되고 더 큰 무대에 서는 그날까지 CM병원이 항상 응원할게요. 우리 더 높은 무대에서 만나요.